이제 1부 집회의 마지막 발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입니다. 특검에 나가면서 폐악질을 하던 최순실에게 연병원에 하고 소리 지르셨던 분입니다. 국민 사이다 발언자 어머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도 흐릴 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소하는 거에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주는 청소부입니다. 최순실 여섯 번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더니 체포영장 발부받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최순실이 얼굴을 좀 보려고 나갔는데요, 차에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치고 외치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데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연병안에 한번 외쳐봅시다. 연병안에 전염병이다. 특검에 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 올라도 많이 떨립니다. 제가요 평소 화가 날 때마다 연병안의 소리를 잘해요. 전라도에서는 잘해요. 예, 잘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최순실이 들어올 때 너무 떠들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 속을 후련하게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지만요 하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내 자식과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 마음 분노가 들끓을 것 같아서 저도 이 목숨 아니 저도 여기까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청소부 일하는데 월급은 많지도 않아요. 돈백 남짓 받는데 그래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도 대려 큰 소리 치고 뻔뻔하게 얼굴 딱 들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걸 보니 화가 치밀고 너무너무 못 견딜 정도가 돼서 한마디 퍼붓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실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여서 할 텐데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이게 지금 현실적이라는 특검 건물에서 청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부유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리하여 우리 자식들이 더 잘 살고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세금이나마 내며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리 고생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억울한 건 난데 우리 국민인데 민주주의를 외치며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연병안에 연병안에 연병안에. 요즘 특검 검사님들 밤낮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은 모르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난간에 부딪혀 많은 걸 잃고 난간에 부딪히는 우리 특검
아니 모두들 외쳐주세요. 힘내시라고. 힘내십시다. 특검. 특검. 특검 힘내주세요. 특검.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잘 사는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 검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 속 시원한 사이다처럼 뻥 뚫리도록 한마디 하겠습니다.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이상입니다. 네, 용기 내서 이곳까지 오신 어머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내일이면 태진 촛불을 시작한 지 꼭 100일이 됩니다. 지난 100일간 우리 촛불은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박근혜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이제 그는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기춘을 구속시킨 것도 바로 우리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우리 촛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요구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 황교안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과 공범자들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들은 반격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코 촛불을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계속 촛불로 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국의 촛불 시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2월 비상한 각오로 이곳으로 모여주십시오. 박근혜를 2월 중 반드시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로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2월 25일 다시 한번 이곳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외치겠습니다. 될 때까지 모이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